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 캐스트에서는 수능장에서의 정신적인 측면을 말했다면 오늘은 실전에 쓸수 있는 그 노하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노하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 다섯 가지인데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이거를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긴장감 때문에 글이 잘안 들어옵니다. 문제풀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 어떠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봤던 질문들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봤던 풀었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그런 거에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처음 보는 작품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우리는 풀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 다섯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많이 알겠지만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일단은 문제를 받자마자 전체를 훑어보시고, 아, 내가 요번에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좀 문학이 좀 쉽겠다. 아니면 비문학이 쉽겠다. 또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신 있는 영역부터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은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3분의 2 지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놨거나 또는 작년처럼 화법 작문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쉽고 자신 있는 영역을 못 풀어서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 100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급보다 더잘 나오게 하는 등급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0점을 포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1등급으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00점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라는 말은 그래서 분명히 자신 있는 영역, 평상시.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수를 일단 확보해 놓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빠르게 뭐 포기를 하든지 빠르게 찍든지 전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건 저는 시가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산문문학, 그리고 화법작문 문법, 그리고 비문학 중에, 독서 영역 중에 쉬운 것부터 저는 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걸 지킬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서 자신 있는 부분의 점수를 먼저 확보한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지금의 수능은 여러분들 시간 내에 많은 학생이 못 풉니다. 그러면 모두 다 시간 내에 못 푼다면 맞출 수 있는 걸 맞추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되거든요.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자, 내가 쉬운 영역이거나 뭐든 풀고 있는데 안 보여. 해석이 안 돼. 문학인데. 그리고 비문학도 걔가 안 돼. 그럼 빨리 일단 넘어가십시오.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한번 내가 해석이 안된 거는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차라리 넘어간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집착했을 때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지 장점은 보통 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나이 지문 놓치면 등급 확 떨어지는데 라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순간 1등급 친구들도 결국은 이거 매달리는 바람에 나머지 거못 풀어서 등급이 한참 떨어져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3들 같은 경우는 N수생들 한테 물어보면 고3 때 6, 9월에 점수가 잘 나왔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한 문제 한 지문 집착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놓쳐서 결국은 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등급은 등급, 1등급, 2등급 이걸 원하는 거지 만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버려도 우리는 충분히 1등 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때그 버리는 문제는 내가 봤더니 어려운 건데 안 보인다. 그럼 빨리 집착을 버리고 넘어가자. 근데 여러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대로 아, 다른 친구들이 이 문제에 집착할 거야. 집착하겠네? 난 넘어갈 건데. 라고 넘어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지문을 버려랍니다. 지문은 버리되 문제는 버리지 말라.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전제 조건이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내가 평상시 시간이 끝까지 다못 읽는다. 그런데 수능날 가서 내가 더잘 읽힐 것이다? 사실 미안하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름 평상시 정도거나 조금 더 잘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읽기를 계속 연습한 친구들은 수능 날 더 잘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절대 더 잘 읽힐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과 더불어서 평상시 편안한 마음으로 풀던 게 아니고 또 이 지문들이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논리구조가 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시간 내에 못 읽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예 시작점을 나는 쑥 훑어보고 제일 길거나 어렵고 내가 자신 없는 것들은 하나 버리고 갈게. 그럼 내가 하나를 비문학을 버린다고 친다면 내가 10분을 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오히려 10분을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비문학은 3개의 영역을 20분 안에 풀면 돼. 하나 버렸으니까 두 개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편안하게 문학과 문법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안정적인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버리더라도 통째로 그 짐을 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자라는 말은 그 지문은 버렸을지라도 부분적인 문제들은 해야 된단 말이죠. 특정한 A 단락을 물었거나 기역, 니은을 물었다면 그 단락 안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단락만이라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부분 문제는 반드시 그 단락만 가서 또는 우리 서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서론하고 그 특정 부분을 보던가 아니면 결론 마지막 단락 보고 그 부분을 보던가 한다면 5분이 남더라도 그 지문은 버리더라도 두세 문제 정도는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라고 말했지만 통째로 깡으로 버리라는 건 아니다. 버린다는 전제로 간다면 다른 문제를 명확하고 천천히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 동시에 몇 분이 남든 시간이 남는다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부분적으로 가서 풀어서 그것까지도 우리는 맞출 것이다 라고 하면 예상외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명심하시고 평상시 자신 없는 친구들은 버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런데도 시간이 남는다? 그때는 다 맞추면 되겠죠. 그때까지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건데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무슨 소리냐면 국어는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비문학의 배경 지식 1도 필요 없고요. 묻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문과생들일지라도 과학지문 분명히 글의 논리상 읽어낼 수 있고요. 문과생들 경제지문 글의 논리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대신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빼고 보기에서 주어진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놓은 선택지에서 이 시는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야? 산문에서 줄거리까지 먼저 읽고 이건 이런 범위 속에서 말을 하는 거네 라는 기준을 잡고 움직여야 되고요. 비문학,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서론을 잘 보고 서론에서 앞으로 이 글을 전달하려고 하네. 그러면 서론의 범위 안에서 또는 서론과 더불어서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통해서 범위를 구체화했으면 그 속에서만 논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똑같습니다. 화법 작문에서도 제일 앞부분에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한다고 했지, 앞으로 어떤 연설을 한다고 했지 라는 그 첫 단락 앞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범위 안에서만 사고를 하고 핵심을 잡아내야지 내가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독해. 지문이 주어진 문법은 그 주어진 조건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건 주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옆에 구조화하고 정리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머릿속에 이거를 받고 한쪽 뇌에서는 계속 이 기준이라는 걸 넣고 나머지를 지문을 보면서 그 범위 안에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문학 특히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기준은 보기와 선택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맥락이 같습니다. 기준을 잡았으면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독해라다 보니까 내가 이 문장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문장의 뜻풀이에 집착하다 보면 시간은 가고 수능은 그 문장 자체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전체 이 기준 속에서 이 문장이 뭐야를 묻고 있거든요. 특히 문학은 메타포입니다. 기준 속에서
이 문장의 의미가 뭐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문장으로만 읽으면 정답 100% 오답에 걸려듭니다. 정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하나하나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나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와도 전체 거시어 접근했을 때는 답은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독해를 할 때 비문학을 할 때 모든 문장을 이해해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문장 속에 걸려 있을 뿐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도 전체 맥락 속에 서론해서 아 이건 이 말이겠네 라고 빠르게 치고 읽어가면서 선별하면서 독해를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이론을 보면 이제 비문학 독해는 8가지의 서론 유형을 만들어서 그 서론 유형대로 예측하면서 빠르게 선별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서 8가지에서 말한 범주 속에서 들어있는 문장들은 집중하고 아닌 문장은 빨리 스킵하고 하면서 넘어갈 때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서론의 8가지 유형에서부터의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문장들이 선택지로 나옵니다. 그 문장들을 다시 재믹싱한 게 선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독해에 일일이 매달리면 시간만 많이 가고 머릿속엔 수많은 문장이 남고 정답은 못 푼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큰 틀로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명심하시고 요 다섯 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 충분히 국어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논리를 지키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